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최고원! 네. 아, 좀 전에 최근 아니었어요? 예? 내가 잘못 봤나? 아,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? 왜요? 왜는요? 한탕 내려고 그러죠. 취직 시켜줬는데. 어, 괜찮습니다. 먼 걸로 할게요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요. 나 빚지고 못 살아요. 저녁에 무조건 시간 돼요. 아, 아니요. 괜찮다니까요. 바빠서요.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여보세요? 최군! 최군! 어, 뭐? 청소 네가 했냐? 네. 어이구... 웬일이라냐? 저도 한다고 하면 해요. 엄마는 꼭 아들을 그렇게만 보세요. 요즘 저 그냥 주온 아들 같은 기분이에요.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. 정의의 문제를 속속에 들어 죄송해요.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점점 꼬이고 엇나가고 저도 미치겠어요. 정의미는 좀 만나봤냐? 아, 만나면 뭐예요? 얼마나 고집이 센데 말을 해도 도무지 먹히질 않아요. 정님이가 강호편에 돈 보냈더라. 에? 결혼 비용에 보태 쓰라고 지 형편도 뻔할 텐데. 아주 착한 척으로 혼자 다 하는구나. 뭐? 아, 그래요. 뭐 나만 나쁜 놈이지 뭐. 그렇게 삐딱하게만 굴지 말고 좀 노력해봐. 매사 그렇게 보니까 점점 더 엇나가는 거야. 너 걔 처음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인사시켰어? 정이미는 눈 밑에 죽은 깨가 제일 매력이다. 그렇게 말했었어. 이제 다 밉지? 뭐든지 다 미워. 네, 다 미워요.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.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실체를 모르겠다니까요. 그 미련에 빠진 사고방식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되는지 정말 모르겠어. 아니, 딴 여자들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중불나게 잘났다고. 너 정말 안 되겠구나. 아니 뭔 녀석이, 어,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? 나도 한다고 했어요. 한다고 하는데 화가 나니까 그렇죠. 어디 가냐? 바람 쐬러요. 아휴. 정윤 씨 여기 관뒀어. 관두다니. 예, 아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. 미안하다. 요새 우리 가게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. 아, 내가 죄인이다. 내가 죄인. 이해해 주라. 잘 됐다. 어? 잘 됐다고.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지. 놀아봐야 지 아비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야. 야, 정임 씨가 놀 사람이냐? 벌써 딴 데 취직했어. 뭐? 최군 내 회사에 취직했어요. 저 최군이 주선을 잘해준 모양이더라고요. 야, 정임 씨 그 친구랑 뭔 사이냐? 아유, 사이는 무슨 사이. 사람 참 쫌스럽게. 최군, 최군, 최군. 간다, 최군. 모르는 거야. 아이, 가만 있어. 아, 또. 아유, 씨. 어? 어, 최군! 어? 아, 딱 전화하려고 그랬는데. 저녁 먹으러 가요.
아닙니다. 저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. 그래요? 아, 그럼 어쩌지? 아, 그래도 가요. 내가 쏜다 맘 먹었어. 얻어먹어요. 아니에요. 나중에. 가요. 아, 내가 사준다고 맘 먹었어. 얻어먹어요. 나중에 어딨어요. 내가 큰 맘 먹었을 때 얻어먹는 거야. 가요. 아, 얼른. 아, 얼른이요. 안 돼요. 일은 어떠세요? 안 힘들어요? 에이, 힘들긴요. 청소, 빨래, 요리 이런 거야말로 완전 내 전공인데요. 아, 고마워요. 다 최군 덕분이에요. 뭘요? 내가 첫 월급 타면은 이거보다 더 크게 한턱 쏠게요. 에이, 벼룩에 간을 빼먹죠. 이거면 충분합니다. 벼룩끼리 상부상조 하는 거죠 뭐. 부담스럽구나. 아줌마가 너무 들이댔나 보다. 예? 아, 근데 노래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? 가수 만드는 데 들어가니까 더 하고 싶진 않아요? 글쎄요. 내가 너무 아픈데 콕콕 찌르죠? 아닙니다. 꿈이라는 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꿈인 채로 내버려 두는 것도, 살아가면서 설레는 거 하나쯤 남겨두는 것도 그게 더 즐거운 일인지도 몰라요. 우리 둘 다 기운 내고 열심히 살자고요. 꼭 좋은 날 올 거야. 아자아자 화이팅! 따라해봐 빨리. 아자아자 화이팅! 아자아자 화이팅. 오, 크게요. 크게. 아자아자 화이팅! 아자아자 화이팅! 창피하죠? 나 창피해요? 어디로 가요? 회사 다시 들어가면 돼요. 일이 많구나. 네. 그래요, 그럼. 잘 들어가고 다음에 또 봐요. 자주 봅니다. 아, 네. 너 나 좀 보자. 헤어지자. 깨끗하게 이혼하자고. 태우 씨. 나 이제 너 포기했어. 너란 여자 두 손 두 발 다 들게 질렸어. 이게 네가 원하던 자유고 독립이냐? 참 가지가지 한다. 말해봐. 할 말 있으면 해봐. 할 말. 결국 이거였어. 어?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. 저딴 자식이랑 희희낙낙하고 온 사방에 남편 망신 제대로 시키고 김태호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고.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영영 보지 말자. 어? 너랑 나 우리 둘을 위해서 그게 좋겠어.